건강한 먹거리 알려주는 유튜브 방송 길매곡간입니다. 콩과 식물인 골담초는 효능이 아주 많습니다. 짜음, 화혈, 건비하는 효능이 있고요. 노열로 인해서 생기는 해수, 머리가 어질거리고 허리가 시큰시큰 쑤시는 허리 통증, 여성들이 기가 허해서 생기는 백대하, 어린이의 소화불량, 화농성 유선염, 타박상 등을 치료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또 꽃을 따서 밥에 넣어서 먹는 꽃밥도 괜찮고요. 꽃만 얼음 트레이에다 얼려놨다가 여름철에 수박 화채 같은데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냥 따로 말려서 놨다가 차로 이용하셔도 좋고요.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골담초, 울타리용으로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꽃이 예뻐서 화단에서 키우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